박창규 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의 소소한 행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유니폼과 또이 트레이닝 신발과 이러한 부분을 신으면서 저의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아, 이러한 티셔츠가 있었고 이러한 신발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 혹시 다음 카페에 탁구 소년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거기는 탁구 용품을 탁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구에 대해서 조금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한번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탁구 소년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들어가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우선 첫 번째 행복입니다. 자, 짜잔. 자, 지금 이 라운드 티는 탁구 소년 카페의 이 사장님이 노이만이라는 스포츠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티셔츠의 장점은 심플하면서도 이 원단이 여러분 우리 보면 이제 아디다스 원단하고 똑같아서요. 되게 신축성도 좋고 입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빨아도 구김이 하나도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금방 마르고 또 되게 실팝 이런 게 터지질 않아요. 그리고 뒤에도 노이만 스포츠. 이 티셔츠는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또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아참. 그리고 탁구 소년 이승민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스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행복은,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단이고요. 색상만 틀립니다. 자, 이게 뭐, 남색, 이게 검정색 같지만 약간 남색 비슷한 검정색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란색. 자, 이것도 되게 심플하고요. 색깔이 되게 환하고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레슨할 때는 탁과를 안 신고요. 지금 요즘에 이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탁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쿠션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운동할 때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탁과를 하루 종일 신고 레슨을 하다 보면 다리가 좀 피곤하고 그러길래 저는 레슨할 적에는 좀 이제 런닝화 좀 가벼운 런닝화를 신는데 보시면은 제가 뭐 게임을 하고 막 탁구를 막 레슨을 제가 만약에 받는다 생각하면 탁구화를 신겠지만 저는 요즘에는 이 신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신발은 데상트. 발음이 잘안 되네요. 데상트에서 나오는 신발인데 레슨할 때 쿠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름 솔직히 예쁘고요. 잘 빠졌어요. 탁구화가 아니죠. 운동화가요. 트레이닝 운동화인데 제 생각엔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레슨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레슨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신기에도 정말 좋은 신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승민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제 탁구 소년의 이승민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탁구 용품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소한 저의 행복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탁구 소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르게
유니폼을 제작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유니폼이 나오는 대로 그 유니폼을 입고서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남기는 이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그때 가서 또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 탁구소년이라는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노이만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탁구 용품이 되게 많아요. 뭐 버터플라이, 비탁구, 뭐 액션, 뭐 제가 요즘 핫하게 쓰고 있는 뭐 프레스토 로버, 뭐 그리고 뭐 장지커버 되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탁구소년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음 카페에 탁구소년. 자, 그럼 앞으로도 박찬민 관장은 탁구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남겨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면서 안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찬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